웰스 주는 스트레인지 띵 이상한 곳이다. 만약 단지 네가 본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만 본다면 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시 네가 가진 것만 보고 이거 낯은 보지 않는데 뭘 보잖아?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지 않는다면 너는 완벽히 뭐 할 거야? Satisfied. 만족하겠죠. Satisfying이 아니라 Satisfied. 만족되는 거죠. 근데 내용은 뭔지 알겠네. 그렇죠? 하지만 그러나 일단 뭐 하면 접속사로 무슨 일단 뭔 말이죠? 뭐 하면 이거 보면 뭘 보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보면 뭐일지라도 네가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지라도 너는 즉시 되는데 뭐에 뭐가 되는 거야? 이게 핵심 표현이네요. 뭐가 돼? MB의 희생양이 되는 거죠. MB가 뭐죠? 부러움, 시기심 뭔 얘기죠? 희생, 시기심의 부러움의 희생양이 되는 거죠. 이 얘기네. 네, 예를 들면 만약 네가 혼자 있으면 그리고 운전하는데 오래된 채로 운전하면 넌 같지 않죠. 어떤 문제도 차에 실제로 접속사 계속 나올 때나 조심하시고요. 실제로 그 차가 완벽히 뭐 하는 거야? 너에게 맞는 거죠. 넌 느끼는데 어떤 느낌? Blessed. 축복 받았다고 느낀 거죠. 축복 한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축복 받았다고 느끼는 거죠. 왜? 왜 축복 받았어? 가지고 있어서, 뭐가 있어서. means 하면 수단이죠. 가지고 있어서 축복 받았다고 느끼죠. 근데 어떤 수단? 쉬운 transportation. 교통의 수단. 그리고 쉘터. 쉘터가 뭐죠? 원래 피난처, 거주지 이런 얘기도 집이야 쉽게 말하지. 집을 가지고 있어서 뭐 할 때? 비가 쏟아부을 때 집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다시 볼게. 너는 느끼는데 축복받았다고 느껴. 쉬운 교통수단을 가지고 있어서 축복받았다고 느끼고 집을 가지고 있어서 축복받았다고 느끼죠. 뭐 할 때? 비가 쏟아부을 때. 너는 느끼는데 feel 다음에 형용사. 근데 어떻게 느껴? 편안하게 느끼고 코지하면 아늑하냐? 아늑하게 느끼죠. 근데 어디서? 그것에 run out. 다른. 달아버린 seat. 의자. 좌석이 있죠. 자동차니까. 좌석에서 편안하게 느끼는 거죠. 그렇죠? 아, 이거 쉘터면, 쉘터 집은 좀 세구나. 그러니까 이거 피난처? 이렇게 하자, 여기서. 자동차 얘기니까. 그죠? 하지만, 네, 더로멘트는 뭔가 하자마자 합니다. 온라인지야. 뭐 하자마자? 뭐 하자마자 온라인지. 뭐 하자마자 에스네스 같은 뜻이겠지? 네, 뭐 하자마자? 네가 보자마자. 뭐, see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네, 뭐 하는 걸 보자마자? 동료, 일하는 사람들이, 동료들이, 동료가 운전하는 걸 보자마자. 뭐 운전하는 걸 보자마자? 네. 슬릭 문이 슬릭. 하늘 색깔, 윤기나는 하늘 색깔 파란 멋진 새로운 차를 운전하는 걸 볼 때 너는 자동적으로 느끼는데 feel like 뭐처럼 느끼는 거야? 뭐처럼 느껴? 클래스가 이 계급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third class person이라고 느껴진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데 거기서 third person 없어. 이런 거야. 세 번째 계급. 그렇죠? 뭐지? 낮은 계급 얘기하는 거지. 세라. 그러면 안 돼. 그렇죠? 뭐처럼 느끼는 거야? 서드 클래스 퍼슨처럼 느끼는, 계급 좀 낮은 사람처럼 느끼는 거죠. 근데 잊혀진, 뭐에서 잊혀진? 세상에서 잊혀진 서드 클래스 퍼슨처럼 느껴진 거죠. feel 다음에 형용사 나와야 되고요. feel like 뒤에 명사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유단하시고. 그 다음. 다음에 네가 너의 차 운전할 때 모든 그런 fault, 결함들이, 결점들이 보이는데 뭐처럼 보여? stick out. stick out. 눈에 띄고 밖에 튀어나 보이는 거죠. 그죠? 지금 in spite of는 뭐뭐에도 불구하고야, despite야. 네, 뭐에도 불구하고 편안함과 그리고 피난처, 뭐의 피난처, 안락한 피난처, 뭐가 너의 차가 제공하는 피난처에도 불구하고 너는 느끼는데 어떻게 느껴? deprived. 나 박탈되었다고, 빼앗겼다고. 빼앗은 게 아니라 빼앗겨졌다고 느끼는 거죠.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모든 이런 감정들은 뭐로부터 오냐면 disease,
병으로부터 오죠. 근데 어떤 병? 대신 꾸며주겠죠? 관계대명사 뒤 주어가 없어. 단수 꾸며주니까 S부터지? 근데 뭐하는, 존재하는, 뭐에 존재하는? 전 세계에서 존재하는 그 질병으로부터 온 거죠. 그게 뭐야? MB, 시기심이죠. 부러움이죠. 야, 이거 시험에 한번 100% 나오겠다. 다시? 네, 다시 봐봐. 너무나 중요한 게 너무 많아서, 목동지 안 나오더라도 중요한 게 많아요. 네, 다시 보면, what은 나왔잖아.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say spine 조심하고 접속사도 역시 조심해야 되겠지. 접속사 없이 일단 뭔가 안 돼. 와 또 나왔지? even if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 핵심 표현이고요. 접속사 나왔고 또 접속사 보시면 알지만 세 개나 나왔습니다. 네, 나오기 좋다는 얘기죠. feel 다음에 형용사 feel 다음에 형용사 다른 PP를 꾸며주고요. 또 우리 동무하자마자 C 지각동사, 목적의 동사 운영. Feel like 다음에 명사. PP를 꾸며주고 있고요. 네. In spite of. Feel 다음에 형용사. Deprived. Blessed, deprived. 관계대명사, 주격, 단수. 이런 식이죠. 다 중요한 법에 숨어있어. 네, 알아주셔야 됩니다.